이번에는 답밥빵을 성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에 덧가루를 묻히고 눌러서 가스를 빼주십시오. 손바닥에 매끄러운 면을 놓고요. 윗부분은 끈적끈적한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합니다. 팥소를 안에다 집어넣고 헤라를 이용해서 밀어주세요. 안으로 들어가면 헤라를 놓지 않은 상태에서 반죽의 끝자락을 잡고 말아주십시오. 마른 후에 봉합니다. 그리고 철판에 넣고 손볼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반죽을 들어서 매끄러운 부분, 윗부분에 밀가루를 묻히고 가스를 확실하게 빼줍니다. 뒤로 돌려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 밑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팥소를 넣습니다. 돌리면서 팥소를 넣은 다음에 헤라를 놓지 않고 반죽의 끝자락을 잡고 돌리면서 봉해 주십시오. 안에 다 들어가면 철판에 놓고 손볼로 윗면을 눌러줍니다. 단팥빵에 팥소를 다 싸면은 철판에 패닝을 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멍을 뚫거나 혹은 그냥 발효시켜서 굽기를 합니다. 만약에 감독관이 구멍을 뚫으십시오 라고 지시를 하시면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요. 이제부터 구멍 뚫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팽이나 혹은 계단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데요. 저는 팽이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를 좀 묻히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돌리면서 자리를 잡다가 세게 눌러서 바닥에 구멍이 나도록 해주십시오. 밀가루를 묻히고 돌리면서 구멍이 나게 돌리면서 자리를 잡아주고 구멍이 나게 돌리면서 바닥에 구멍이 약간 나게 해주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구멍 뚫기를 완료합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란물을 칠하거나 혹은 그냥 발효실에 집어넣고 굽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계란물을 칠하라고 지시를 하면은 계란물의 물기를 충분히 빼주고 발라줍니다. 이때 계란물이 흘러서 바닥에 고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구멍을 뚫은 답밥빵 같은 경우에는 안에 계란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한번 적셔서 충분히 빼주고 물기를 계란물기를 빼주고 발라주십시오. 한번 적신 붓으로 6개 내지 7개 정도 바르시면 되겠습니다.